딸이 나오는데 저기 경상도 저쪽에서 왔어. 박수 좀 쳐줘요. 지금 갑자기 나올 때 여러분 박수 항상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엿! 아이고 엿장신 엿이라고 확실히 제대로 나온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음악 바로 주세요. 그냥 세상에 제가 벌써 나올 때는 아닌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 아까 어디 가셨어? 아, 니꼬신이 부족한 시간이죠. 일단 우리 아빠 애들 좋아하실 만한 곡으로 한번 잘은 못하지만 음악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는겨 아빠. 그치 아빠? 어머 우리 아빠 또 뭐 이렇게 많이 주셔. 이번에 꿈속에서 하나 줘보세요. 그냥 원곡으로 디스코 말고 원곡으로. 오늘은 여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언니 오빠들은 잠깐만요. 미쳤는가 보다. 지금 이 분위기에 지금 갑자기 그걸 하려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뭐 신청곡 하면서 신청곡비도 안 내면서 뭘 신청곡을 자꾸 하고 그래요. 일단은 여기 우리 언니와 오빠야들은 요런 공연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우리 아빠야들은 핫한이 한번 만나려면 엄청 힘들게 만나요. 제가 인천 쪽으로 나와야 우리 아빠야들 만나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우리 아빠야들 분위기를 좀 잠깐 앞부분 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핫한이 페이스대로 갈게요. 자, 요 곡 한번 갑시다. 여자 반에서 차렷! 인사! 요거 앞보 나오게 못했나? 어머 오빠 오늘 왜 이렇게 그냥 딸이 그냥 버릇한 거지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다른 내 가슴이
언니 오빠야들 우리 아빠야들 엄마야들 예 어머 오빠 자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복장구 다 쳐주셔도 되는데요 네. 이들이 선배님 힘드시면 쉬셔도 돼요 복장구 쳐주셔도 되는데 힘드시면 쉬셔도 돼요 힘드세요? 그럼 복장구 칠 수도 있겠네요? 아유 지나가면 선배님 조금만 힘들어 제일 친한 선배 각설이 중에서 저하고 제일 친한 선배 우리 핫다니가 아주 버릇없이 그냥 별짓을 다 해도 핫다니 이뻐해준 우리 이슬이 언니잖아 휘심을 가만 안 둬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복장구 신나게 치면서 한번 난장 뭐 있어요 난장은 자고로 두들겨 패야 돼 자 똥막 준비됐으면 출발할게요 박수 치실 준비 지난 여러분 안에 시작도 안 했는데 지방대로 막 음악을 줄 난리네 그냥 가자 자 음악 소리 울리고 Thank you.
아이들 세상에. 아, 제가 이런다고 옷을 안 팔 줄 알지요. 이래도 팔아먹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요거고 저거를 팔아야지 담배 언니가 담배 절도 불러주세요. 저놈에게 집에는 불안하더니 지르라고 공연만 하고 하려고 자, 템포 좀만 내려주세요. 좋아요. 자, 마스크 주시고 마스크 지금도 봤다니까. 이 추운 요 가을날 마스크라도 젖을 때까지 이제 한번 허무지게 한번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분위기 갱신을 위하여 노래 하나 합시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 출발할까요? 차렷 인사. 그거 좀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여자가 요거 여자 반 연습 안 해놓고 정현이 이거 제가 절대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정이 언니를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힘찬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이야 인사. 나 이 노래 그거 싫어. 우리 정현이한테 죽는데 정현이가 전화오면 받지 말아야지. 노래 너무 잘해. 자 그럼 지금 어떠? 고창의 사랑에서부터 신나게 세 곡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 차리야 인사 접하
어? 자, 그러면 이제 합당이스럽게 이제 지금 이제 두들기는 걸로 넘어갈까 합니다. 왜냐면은 그거 보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야, 이제 누가 하라고? 아빠 누구? 아름이 부를까? 이슬이 부를까? 마음대로? 그러면은 아빠 땅이 드럼 하나만 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 말고? 아니 아빠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빠야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우리 아빠의 말을 듣기는 하는데 오늘은 박수로 한번 결정해봐도 돼요 아빠? 자 하단이 박수 치자 잠깐 기다려봐 시키지도 않는데 지금 그래요 자 하단이 드럼 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박수 아빠 한 명도 안 나왔어 어, 자 그러면 이제 보셔 하단이 드럼 치고 들어가라 박수 아빠 이 분위기 어쩔 것이오 아빠 이 분위기는 이게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게 언니 오빠들이 원하는 분위기예요 그래갖고 자 이렇게 합시다 거기 그 난타에 들어가시면 대신에 아빠 좋아하실 만한 곡으로 할게 아셨죠? 옛날 노래 옛날 노래 그러니까 옛날 노래로 한다고 아빠 내가 제목 얘기하면 우리 아빠 김새까봐 아 여기 여기 내가 아, 우리 아빠 김새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왜냐면 이걸 내가 작업하거든 그래갖고 내가 단다 자 뭘로 가냐면은 가나다라 어머 어디 갔대? 야 울고는 방패 아 기다려봐 아빠 아 여기다 그걸로 대신에 아빠 옛날 노래를 할게요 아셨지요? 근데 리듬이 조금 옛날 리듬이 아니요 아 괜찮지요? 아우 진짜 마스크를 여기다 왜 이렇게 탁탁 붙이고 있어갖고 뭘 하신지 아빠 아우 진짜 일단은 가볼게요 아빠 아셨죠? 근데 아빠 이거 그만 빼면 안 돼요? 어 적응이 안 돼요? 그럼 알았어요 어 누가 보면 핫단이 엄청 막 자 지금부터 이제 핫단이 드디어 드럼 공연 올라갑니다 아우 우리 아빠 엄청 관리하시네 오늘 아우 땀나 자 음악 준비됐으면 바로 갑니다 차렷 인사 오우 음악이 안 나와 아우 아름아 제대로 줘야지 인사 또 해야 되잖아 자 다시 한번 태글폭 숙여 형예 가자 어우 그래 Yeah.
해야 된다.